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쌤입니다. 와우, 오늘은 정말 간만에 시청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노래 아마 제가 이 친구들 때문에 처음 접했을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센세이션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충격을 먹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네, 매드맨의 울랄라를 제가 그때 리액션을 남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매드맨의 라라름을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영상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신나게! 음악이니까 제대로 들어야겠죠? 네, 제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 잘생겼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울랄라 때보다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이게 울랄라보다 더 전에 나왔던 노래죠? 눈이 무섭다. 렌즈 꼈는데. 이게 울랄라 때보다 춤은 훨씬 낫네. 그래, 진작에 이런 식으로 춤을 췄어야 되는데, 울랄라 때도. 좀 아쉬워. 멋있다. 마무리 좋았어. 좋았어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젊음이 느껴져. 턴 좋았어. 표정 좋고. 하우스 들어가고. 이게 너무 좋다. 하늘이 깊다. 목소리 좋아. 네. 문과 문이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구나. 그치?
뭐 이런 문이 있고 저런 문이 있는데 뭐 각자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까 어두운 데도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다 같이 만나고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뭔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뮤직비디오 상에 그래요. 확실히 좀 신인다운 노래였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데뷔곡이었나요, 설마? 왜냐면 보통 좀 이런 느낌이면은 첫 등장을 데뷔를 할때 강한 인상을 팬들한테 심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파워풀한 안무와 좀 파격적인 노래로 데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아름다운 노래로 처음에 데뷔를 하진 않아요. 댄스 가수들이 파격적인 임팩트 있는 걸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딱 이때도 보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봐왔던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젊음이 보였고. 그리고 얼굴들도 다 잘생겼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매드맨 해체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네.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